야, 너 큐대야. 엉아 좀 오늘 도와줄 거냐? 응? 줄판으로 한번 비비고, 오늘 엉아 좀 도와줘라. 응? 자, 이렇게 붙여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뺐어요. 그럼 이 공으로 내가 얘를 맞춰서 얘를 맞출 거예요. 여기서 찍어서 얘를 맞춰서, 맞고 하다가 얘를 맞출 건데, 이게 제일 어렵죠?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얀 공으로 이 공을 맞춰서 이 공을 맞출 수 있다. 그것도 한 방에. 그러면 동그라미. 야, 넌 하루 종일 쳐도 안 돼. 그러면 X 눌러주세요. 얘를 맞히는 게 아니라 하얀 공으로 얘를 맞춰서 얘를 맞히겠다. 이런 얘기죠? 아우, 힘들어. 총무님, 지금 구독자 모두 맞습니까? 네, 썸모타임 사장님이 정답이십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도 안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맞을 확률은 거의 0%인데, 혹시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방에. 아우, 어깨가 아픈데. 아, 오늘은 레슨을 두 분을 했습니다. 네. 자, 갑니다. 아, 참! 다저 사장님! 냉장고가 통통 비었어요. 냉장고가 통통 비었어요. 어서오세요. 다처 사장님. 혹시 다처 사장님이 들어오셔갖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냥, 그럼 딱몇 번만 쳐볼까요? 이거를,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데 몇 번의 기회를 주실 겁니까? 한 번의 기회는 1, 두 번만 쳐봐라 그러면 2, 세 번만 쳐봐라 그러면 3, 눌러주세요. 제가 무슨 묘기대기를 나가요? 그 정도 안 돼요. 거기 치는 사람들의 저기 뭐예요? 발가락 사이에 때만도 못 해요. 어우, 썸모타임 사장님은 어우, 무서우신 분이야. 야. 필요 없어. 한 번에 끝내. 뭐 이런 거죠? 아직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이것도 기운이 있어야지 갔다 오는 거예요. 제대로만 맞으면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얘를 딱 제대로만 맞추면 얘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맞아서 문제지. 자, 갑니다! 제가 맞으면 얘가 맞으러 올 텐데. 오우씨. 박수! 엑스 누르신 분들 빨리 박수 치세요. 네. 이게 다 맞은 게요. 우리 다처 사장님이 방금 동남아 순회공원을 맞춰갖고 들어오셔갖고 그래요. 운이라고요? 오, 그것도 맞죠. 예. 네. 그것도 맞죠. 운이 거의 99.9%죠. 예. 네. 제가 예전에 요 정도부터 얘를 맞춰서 맞히고 요것도 맞히고 이것도 맞히고
이것도 마치고 이런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게 언제쯤이냐면요. 한국 당국 아카데미 고급반 강사 하고 있을 때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항옷이요? 안 돼요. 주특기, 이거 주특기 하나 될까 모르겠네. 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야, 큐대야, 엉아 좀 도와줘라. 큰일 났다. 응? 엉아 좀 도와줘라잉. 너만 믿는다. 아니면 무사시 꺼내온다. 새롭게 만든 건데요. 예. 이 공으로 얘를 쳐서 공 맞고 원 이렇게. 이것도 항옷이 맞죠? 예? 네, 꿀꿀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는 것도 항옷이 맞죠? 엊그저께부터 새로 만든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네. 꿈에 라니안 사장님. 오, 너무 어려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면서 몇 점 치십니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말이 안 나오네. 아, 이제 호두마루 먹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노란 공으로 일접구를 맞춰서 원.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은, 쓰리 쿠션 한번 맞춰본 기억이 있어요. 아, 상주 사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방에 브루스로 갈게요. 간만에 안 하던 예비 스트럭 좀 한번 뽐뿌질 한번 해보고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예술고 쳐봤거든요. 그래야지, 잘 힌다, 이거죠. 자, 갑니다. 굿쇼! 박수! 요게 새로운 주특기입니다. 네. 꿀꿀 사장님, 사장님 때문에 쳤는데, 무슨 표시를 해야죠. 에? 디귿자만 다섯 개 써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멋있는 거 두 가지 보셨으니까 빨리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러다가 또 병 갑니다. 병. 예? 예. 아, 예술구는 더 이상 치면 안 돼. 총무님, 나 현재 몇 시간째 떠들고 있죠? 하지만 이거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뜻은 이 팁을 바꿨는데요. 팁 바꾸고 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얘기예요. 요거 한 번만 가볍게 쳐볼게요. 예 쳐서 원, 투, 쓰리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직은 어깨에 파스 붙일 정도는 아닌데 좀 있으면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서장님! 파스 좀 사갖고 오세요. 골딩 타고. 자, 갑니다. 아, 안 돼, 역시. 아, 이거 안 돼. 우리 이 고무 쿠션이 겁나게 세거든요.
고공 쿠션이 겁나게 세기 때문에 으쌰! 아우 두 번 만에 들어갔네. 두 번에 들어갔잖아요. 두 번에.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거 한번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치를 이렇게 세워놔요. 미친놈이냐. 정말 항오시에서 가장 멋있는 항오시는 예쳐서 원, 투, 바나나킥으로 쓰리, 포 맞는 게 가장 멋있는 건데 쓰리까지는 인정이고 이건 예술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잘 보고 저기를 하셔야 돼요. 박수도. 이게 뭐냐면 65.5mm 490이에요. 꼭 참고하세요. 이걸로 되게 어려워요. 이 큰 공으로 예술 고치기란. 제 말에 동의하신 분들 500번을 눌러주세요. 가자! 야! 글로 가서 완전 축구 쳤네, 임마! 너무 세게 쳤네. 네. 너무 많이 휜 거죠? 예, 네, 이 정도면. 참고로, 금요일 날 밤에는 생방송을 쉽니다. 이유가 부산 재능기부를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오기 때문에 쉽니다. 어, 이렇게 쓰리고 쇼냐? 야, 절로 가, 이지 마, 왜 이리로 가? 너무 세게 쳤나? 이럴 땐 둘러대야죠, 그냥. 새로운 쓰리 쿠션, 네. 항옷이. 야, 너 씨 안 돼갔다, 바꿔, 공. 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란 거. 아우 또 그러네. 아 이게 저기 뭐야 바꿔야 되겠네. 일루 쓰리 쿠션이 아니라 일루 들어가는 쓰리 쿠션. 네. 아우 힘들어. 옛날에 주특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주특기. TV 바뀌었으니까 될 수도 있겠죠 뭐. 안 돼, 역시. 으쌰! 잘들 보셨나요? 네. 네, 김희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보통 짧게 끌어치기. 네. 오미소 사원님 안녕하세요. 네. 길이 식기라고 하고요. 또는 짧게 끌어치기. 자, 수구로 우측 4시 반 정도를 치고 얘를 맞춰서 원. 이쪽으로 투, 쓰리 쿠션에서 얘를 맞출 거예요. 잘 보세요.
야! 쉿! 야야야야! 아유, 배치기 했는데도 안 맞네. 수구하고 일족구하고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분들이 보면 다 니꾸라고 하죠. 네. 야, 왜 또 쫑이 나서 안 맞아? 아이가, 야, 치사해서 안 쳐. 치사해서 안 쳐. 얘네들이 떨어진 게 한 몇 프로? 아니 한 3-4mm 갑니다. 엉터리, 엉터리.